안녕하세요. 백현범 프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동전 하나를 가지고 오세요. 이 동전 하나면 여러분들의 퍼팅 실력이 정말 쑥쑥 올라가는 시크릿 레슨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퍼터 위에 동전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스트로크 연습을 할 겁니다. 동전을 올려놓고 스트로크를 해보는 거예요. 동전이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간단하죠. 자, 이 연습의 장점은 일정한 힘을 사용하면서 양쪽 어깨나 등판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겁니다. 혹은 퍼터 어드레스는 오각형이 되는데 이 오각형이 잘 유지가 되면서 스트로크 연습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공을 치게 되면 볼의 터치감이 굉장히 소프트해집니다. 이렇게 안 떨어졌죠. 혹은 임팩트 구간에선 떨어져도 돼요. 충격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텐데 예를 들어 이거예요.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인위적으로 했지만 이렇게 정말 뒤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탑에서 퍼터를 잘하려면 양쪽 팔과 양쪽 어깨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움직여야 내가 원하는 거리감도 체크할 수 있고 방향을 잘 맞출 수 있는데 손으로 컨트롤하게 되면 이 페이스의 뒤틀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퍼터를 잘하려면 정중앙을 딱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살짝 올라가면서 공의 허리 라인보다 뭐 살짝 밑에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맞아주는 게 좋은데 너무 정타에 맞추려고 하면 퍼터도 뒷땅을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연습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동전 두 개를 준비해 주세요. 이번에는 동전 두 개를, 이건 집이나 사무실이나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제가 또 선수 시절에 또 좋아했던 연습 중 하나인데 위에 있는 동전을 치는 거죠. 헤드 위에 동전이 있다고 상상을 하고, 자, 그 스트로크 유지하고 위에 동전만 이렇게 쳐보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연습하는 동료분들이나 혹은 친구들과 함께 연습해도 굉장히 재밌어요. 네, 헤드 위에 동전이 있고 떨어지지 않고, 네, 저도 약간 살짝 비껴 맞았지만 어쨌든 위에 동전이 맞았습니다. 다시 집중해서, 네, 위에 동전만. 아래에 있는 동전까지 다 맞추면 그동안 너무 정타를 맞추려고 했다. 그래서 퍼터는 공의 허리를 맞추면 좋은데 억지로 이렇게 들어칠 순 없으니까 이 연습, 아주 간단한 연습이죠. 여러분들의 퍼팅 스트로크와 터치감까지 살릴 수 있는 연습 방법입니다. 네, 헤드 위에 동전이 있고요. 그리고 탑을 쌓아놓은 위에 동전을 맞추는 느낌으로 굉장히 터치감이 소프트합니다. 헤드 위에 동전이 있다 상상하고, 아, 근데 이제 롱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약간의 스냅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연습은 일정한 스트로크 연습, 그게 나와야 또 일정한 거리감을 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한 미들 펏, 한 5m 이내의 펏만 연습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좋고요. 퍼터 할 때 손목을 또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무리 이런 연습을 해도 손목을 많이 쓰게 돼요. 왼손목과 퍼터 사이에 공을 하나 두고 그립을 잡으세요. 스트로크 연습을 하는데, 자, 갔다가 이 공이 계속 선행이 되는 거예요. 선행이 헤드가 그럼 뒤따라와서 손목의 쓰임을 억제시켜 주겠죠. 자, 이걸 하면서도 헤드가 선행이 돼서 왼손목이 꺾이면 안 되고요. 핸드 퍼스트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 저는 그러면 왼쪽 새끼손가락이랑 중지까지 이 공을 내가 딱 놓치지 않게 해서 딱 들어오는 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헤드가 선행이 되지 않게, 네, 이렇게 해주셔야 공이 맞을 때 헤드의 뒤틀림이 없어져요. 핸드 퍼스트를 해주고 그대로 공을 쳐보세요.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이 연습도 하다 보면 와, 이렇게까지 손목의 쓰임이 억제가 되니까 오히려 방향성도 좋아지고 공의 직진성도 좋아지더라, 이런 걸 또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훈련을 마치고 또 공을 하나 두고, 자, 지금은 계속 헤드 위에 공이 있다고 상상을 해볼게요. 핸드 퍼스트를 했다, 그리고 계속 공이 먼저 선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핸드 퍼스트의 양이 얼만큼 있어야 되냐? 그 핸드 퍼스트의 양은
이 헤드 페이스로 점검할 수 있어요. 샤프트를 헤드와 일자로 둔 상태라면은 헤드 페이스 면이 위에서 봤을 때 보일 거예요. 위에서 봤을 때 헤드 페이스 면이 안 보이는 정도로 핸드 퍼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약 한 이 정도가 페이스 면이 안 보입니다. 너무 많이 가면은 여기 뒤에가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또 치면은 또 통통 튀어갑니다, 공이. 그래서 너무 많은 핸드 퍼스트는 좋지 않다. 위에서 봤을 때 헤드 페이스가 안 보이는 정도가 있을 거예요. 포인트를 찾아서 양을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공의 롤이 굉장히 이쁘게 굴러가고 있을 거예요. 헤드 위에 동전은 떨어지지 않게 스트로크를 하고 왼손목 옆에 공이 하나 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 공이 선행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깨끗한 버터 스트로크와 터치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동전 하나만 준비해 주세요. 동전 하나가 여러분들의 스코어를 5타 혹은 7타, 8타까지도 줄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